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879번째 강의로 천문과 지호, 천문술의 지호진사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의 강의 주제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의 천간작용은 지지작용과 좀 별개로 봤을 때에 이 천간작용에서 나타나는 작용들 중에서 이게 이제 하늘의 문, 안 그러면은 땅의 집, 천문이라 할수 있고 지호다 이렇게 붙는 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간합의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형의 기운의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천간충의 작용 역시도 무형의 기운간의 작용인데 일곱 번째 만나는 그러한 오행과 칠충이나 칠살에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 천간충의 작용 역시도 천간합과 작용과 같이 무형의 기운으로서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일어나는 합충의 작용이라는 것은 무형 기운들끼리 저것끼리 만나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도 가지지 못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거침이 없고 빠르고 또 쉽습니다. 작용 자체가 쉽게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지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오행이 이러한 그 천간의 작용은 오행의 고유한 본성 자체에도 쉽게 바꿔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지 같으면 자기 오행의 본성을 가능하면 지키려 그러는데 합파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천간에서의 합파나 충의 작용이 있어서 작용은 굉장히 쉽게 변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기운에 쉽게 동화가 되다 보니까 합파의 작용 역시도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천문의 작용은 하늘의 문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해는 오행으로서의 우리가 술해는 이게 선험적인 소양을 지녔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문을 지녔다 이렇게 하면은 술래를 사주에 뒀다, 술래 두 자를 사주에 뒀다 이러면은 상당히 선험적 소양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좋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호는 우리가 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행이 진사가 되는데 이 지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지에서 나오는 작용이지만은 천문의 작용과 지지의 작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사의 작용은 지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위주로 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진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의 어떤 그러한 그것을 별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별자리로서 규벽을 이야기하고, 지호라는 것은 별자리를 각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각각 하나하나의 별입니다. 규라는 별이 있고 벽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째 각이라는 별이 있고 진이라는 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 24수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면서 방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은 규벽을 의미하고 계절로서는 이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호는 각진이 되는데 각진은 봄과 여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계절이 순환되는 원리가 이 별자리 네 개의 별자리로 천문과 지호로서 나눠 구분을 시켜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바로 무기분자 규벽 각진 척천지지문호야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에서 무기분자 무토가 기초에서 분할해놔 나눴단 말입니다. 규벽과 각진이란 별, 네 개의 별자리를 둘둘로 나눠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천문과 그 다음째 지호, 땅의 집을 라는 의미로서 이네 개의 별자리로서 구분을 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를 가지고 규벽과 각진, 그리고 천문과 지호를 이룬다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기분자 규벽 각진 척천지지 문호야 이 구절의 의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더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무토라는 것은
광해상으로 보면은 서북쪽 방향입니다. 서쪽에 북쪽입니다. 정말서 가을에서부터 겨울로 접어드는 그 방위가 된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토가 자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동남 방향입니다. 정말 여름에 바로 근접되어 있는 동남 방향,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토는 서북쪽 방향인데, 서북쪽 방향이면 늦가을에서 겨울철로 진입되는 그 방위가 되고, 별자리에서는 주와 벽의 두 별자리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라는 것은 동남쪽 방향인데 봄과 여름의 경계에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과 진이라는 두 별자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십니다. 이게 방위에서 찾는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가을과 겨울을 의미합니다. 가을과 겨울을 의미하면은 이 두 계절은 가을에서부터 시작 겨울까지 기운을 응축하고 보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혜의 천문이다라고, 상당히 지혜로워진다. 기운이 응축되니까 지혜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천문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기토라는 것은 봄과 여름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겁니다. 가을과 겨울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운을 응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발산해야 되는 계절을 말합니다. 봄과 여름은 기운을 분출해서 발산하는 건데, 확장시켜내서 키워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이러한 활동에서의 기토가 가지고 있는 지호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빠르고 기민한, 이것이 바로 지호의 특징이다. 지혜로운 천문과 활동과 기민성을 가지고 있는 지호의 활동성, 이것이 구분되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벽과 각진 이 두 네 개의 별자리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은, 이게 이름 보면 2월 중순부터 시작이야. 충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충분에서 시작하면 양의 기운이 점점 더 확장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 운행 궤도가 벽이라는 첫째 별자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충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순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별자리가.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8월 중순에서 우리가 추분을 맞습니다. 춘둔 추분 양군이 되는데, 춘에서 추로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8월 중순까지 오면은 이때 태양에서는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반구로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태양의 궤도가 이기라는 마지막 별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이라는 별자리에서 교차를 하면서 다시 또 규라는 규와 벽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천체의 순환 궤적인데 이걸 반복해서 1년이 반복되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태양을 순환하는 이 공전과 공전의 어떤 운행의 주기다, 그래도 궤적이다, 돌아가면서 보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돌면서 우리가 만나는 별자리의 흐름들이다, 이게 그 궤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태양의 궤도가 벽에서 첫 출발을 위치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 방위가 바로 무토의 방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토를 천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추분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을과 겨울에서 이런 여름에서 넘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을에서 들어가 추분에서 가을이 들어오면은 만물의 기운을 수렴하는 겁니다. 이때 태양의 궤도가 이게서 마지막 별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방위가 바로 요 출발한 방위가 지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방위가 되니까 지호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강 합의 작용을 해석을 할 때에 이게 오행을 가지고 천문이나 천체의 운행으로서 적용시켜서 천체나 천문의 어떤 작용을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을 오기 경천 화운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기 경천 화운설이다에 의해서 천문에서 오행의 작용을 뽑아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명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손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법칙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명리학의 법칙은 절대로 가볍지 않고 하늘에서의 기운의 변화, 천체의 운행, 천문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땅에서의 나타나는 사계절의 변화와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적 사실, 경험적 실체에 의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이고 천문적인 어떤 지식, 전문지식 이러한 것들을 지식에서부터 명리학의 법칙이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막무가내로 만들어내는 법칙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 해서 내가 만드는 막 법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들은 정해지기 위해서 천문과 땅의 작용에서 계절의 작용을 배합해서 혼합해서 하나의 작용으로 묶어내서 인간의 운명까지 거기에서 결국 결합시키는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둥 작용이라는 것은 천체 운동의 법칙과 지상에서의 계절 작용, 거기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한가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단서를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법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와 진사 이 두 네 개의 오행을 우리가 천문과 지호로 나눕니다. 수레를 천문이라고 하고 진사를 지호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별자리 규와 벽, 각과 진 이 네 개의 별자리 그 다음에 충분과 추분 이렇게 이러한 모든 어떤 현상과 법칙과 자연 법칙들이 인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운명을 추론해 들어가고 통변해 들어간다. 사주를 통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문 명리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이러한 인문 명리학의 법칙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